We got one good UMP. They've got 1,000. We don't even know if Makarov's intel's any good. Price? Price? The healthy human mind doesn't wake up in the morning thinking this is its last day on Earth. But I think that's a luxury, not a curse. To know you're close to the end is a kind of freedom. Good time to take inventory. Outgunned, outnumbered, out of our minds on a suicide mission. But the sand and rocks here, stained with thousands of years of warfare, they will remember us for this. Because out of all our vast array of nightmares, this is the one we choose for ourselves. We go forward like a breath exhaled from the earth, with vigor in our hearts and one goal in sight. We will kill him. 괜히 저 칼을 중요하다는 듯이 빨간색까지 플러싱을 했어. 아니면 원래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잊어버린지도 모르겠니. I'll wait for you at the exfil point. 3 hours. Don't bother. This was a one-way flight, mate. Then good luck, my friend. Slow Oga. 자, JKGP의 모던 워피,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피 2의 마지막 파트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지막 파트에요, 여러분. 마지막 파트. 그러니까 즐겨주세요. Must be somewhere over the edge. 소음기 이거 뭐냐 이 총 이름 뭐냐 M 몰라 M200에다가 벡터 예 저 차 보여요? 요요요요 알았어. 개를 죽여 개! 개는 뭐 장식이야? 그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비행기 무덤에서 탈출할 때 마카로브랑 계약을 하는 가지 있어요. 그니까 셰퍼드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해준다면은 셰퍼드를 죽여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고 지금 열심히 죽으러 가고 있어요. 근데 왠지 내가 죽이는 개들이 좀 멍청한가 봐. 애들도 벡터를 들고 다니네. 하지만 난 더 좋은 벡터가 있어. 소음기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더 벡터 성능이 좋아진다는 아니긴 한데 이 미션을 위해서는 소음기가 필요해. 가자. 에. 예. 이거 안 멈추면은 낙사예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조심. 완벽해. 아 어두워. 아이쇼. 여봐 나도 레이저 사이트 좀 주는 게 어때? 참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기 레이저 사이트를 달면은 레이저 조준기를 달면은 레이저 조준기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게 아니라 총구에서 레이저가 나가. 이 있니? 보세요. 지금 이게 총구에서 나가고 있어요. 뻥! 이거 동굴 안에서 소음기 껴로 이게 다 소리가 울려가지고 엄청 크게 들리지 않아? 봐봐 지금 소리가 엄청 울리잖아. 이 정도면 충분히 걸린다고. 못 듣는 게 더 신기해. 우리 청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도 귀마개를 끼는지 안 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너무 밝아. Mark.
이봐 솔직히 말해서 네 카운트다운보다 내가 더 빨리 킬을 하는 것 같아. 내꺼 Never mind then. Disciple 6, go dark, breaching clear. Uh-oh. Here we go. Get ready. Soongi Asia, 이것도 나쁘진 않지. 근데 난 벡터가 더 좋은데. 뭐 어때? 아우 아우 아우이. 아우이, 난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야. 뭐라 상관하지 마, 난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라고. 난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야. 내 굳이 전략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 지원하시오. 싫어. 어차피 프라이스가 나보다 목숨 더 죽인데 뭐. 프라이스는 사는데 난 죽잖아. 내가 소프인데 죽지 뭐. 꺼져봐 프라이스. 요 인텔. 솔직히 난 솔직히 난 볼트 액션은 아직 내 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스냅으로 버릴래. 여기서 앉아서 가야 총알을 제대로 막을 수 있어요. 서서 가면 저 새끼들 다리 맞춰요. 빨리 내가 도착하기 전에 좀 해결해 봤으면 좋겠어. 아우 흔들려라. 밤. 죽었네. 다 죽었네. 됐어. 완벽해. 좀 더 좋은 소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쉴드밖에 없어. 안녕 얘들아. 나쁘진 않아. 피고십. 와. 잠깐만. 나 ACR 집었는데 또 이걸 집는다고? 안 돼. 기계식이지만 피그십으로 잠깐 왔다. 가 ACR로. 와 ACR이 무슨 1200발이나 죽어. 1200발이나 죽어. 1200발이. 야 이건 좀 심각한데? 나 이거 알아. 성각탄. 뭐야 왜? 성각탄 도중인데 왜 반응을 안 해? 어? 뭐야 이게? 그리고 난 이걸 왜 들고 있어? 이걸 들어야지. 어쩔 수 없어. 이게 탄약을 너무 심각하게 소비하는 총이긴 한데 나한테 선택지가 없어. 이 틈을 틈 타서 빠바바바바바바밤 빰! 뛰어 숨어 아 망할 재장전. 프레스 너 일 제대로 안 하지 그치? 필요 없어. 이거 내놔. 내가 옆으로 갈 거야. 내가 옆으로 간다. 프레스 따라오지 마. 아 이게 뭐야. 네. 여기서 오는구나 애들이. 아 원래 이쪽으로 들어가지. 후방 주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은 후방 주의할 필요 없고. 네 다음. 난 이런 게 너무 잘해. 서머사이트 이때 서머사이트 필요하지. 그러니까 굳이 얘네 타칠 필요 없는데 그냥 타칠 시장을 타치세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냥 그쪽 원한 대로 얼마든지 밀고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나처럼 이렇게 슈루탄 하나 꽂아주고 인텔 있는지 없는지 혹시나 하니까 찾아보고 또 성광탄 던지고 뒤돌아봤다가 터지면은 또 갈구고 슈루탄 하나 꽂아주고 아 성광탄 또 던져버리네. 괜찮아 시간 좀 벌었지 뭐. 요렇게 인텔 내 기억으로 여기 하나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 아 먹었나보다? 아니면 다른 곳에 있든지. 이봐 너네들 연막이 제대로 안 먹히는 것 같아. 다시 점검해보는 건 어때? 어디? 에이 알았어. 뿜! 조준하시고 밤 머리 꽂아주고 또 총 던지는 거 못 받게 하고 안녕. 어,
Nice job, bitch. Eva, Shepard, 니 뭐라는지 안 들려. 알았어. 네가 하는 다음부터는 네가 그 일을 하는 건 어때? 물론 다음은 더 이상 없지만 말이야. 어어. 와. 호! 미치. 우리 둘 죽이겠다고 자기는 부하를 너무 많이 죽인 거 아니야? AT4가 여기 왜 있어? 싫어. 내 방식대로 진행할 거야. ACR 귀찮. 굉장히 비싼 손총인데 얘네들 왜 이렇게 많이 들고 댕기니? 그중에서 아까 UMP를 주는 게 약간 실수한 것 같아. 난 UMP 안 쓰거든. MP5가 MP 지금이라도 뒤로 돌아가서 MP5를 집을 수 있다면 좋겠어. 근데 UMP는 별로 내 타입이 안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반동이 적은 기관 단총에 속하긴 하거든. 근데 난 MP5가 더 좋은 걸 어떻게 해? MP5는 방탄폭도 뚫을 수 있다고. 실제로 그래요. MP5는 기관단총인데 방탄복을 뚫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물론 방탄복이 소재가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그때 개발됐을 때 당시에 있었던 방탄복은 뚫을 수 있어요. 지금 최신 방탄복까지는 모르겠지만요. 내가 너희들 다 확인 사살까지 시켜줘야 돼. 디렌을 비켜. 예. 밤. 와, 비해지롱. 그래, 가자. 어둠 속으로. 그렇게 프라이스는 느긋하게 녹음을 합니다. 느긋하게 녹음을 마치고 프라이스는 뜁니다. 가자. 요! 명중률이 쓰레기야. 잡을 수가 없어. 제 얘기랄. 가자! 여러 번 말하지만 모던 워페어 2가 왜 명장인지 정말 그냥 봐도 충분히 명작이야. 물론 지금 내가 쏘는 우주간 명중률이 너무 낮은 것 빼고. 나는 처음에 모던 워페어 3가 딱 나왔을 때 보트 타는 거 보고 똑같이 글록이나 우지 들고 이지랄. 왜 죽니? 나 원래 안 죽잖아. 새끼 가야 되나 봐. 이제 좀 되는 거 같아. 잘은 모르겠지만 경호도 죽었던 곳을 통과했어. 아마 내 방아쇠를 계속 당기고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명중률은 쓰레기인데 뭘. 근데도 존나 잘 맞춘다? 스크립트를 어떻게 짰는지 궁금할 정도로 명중률이 너무 높아. 지나치게. 난 저기 조준도 안 하고 있는데 애들이 그냥 쓰러져줘. 블러 효과. 총알 어디에 꽂히는지 보셨죠? 거기 잘 기억하세요. 전 지금 보트를 겨냥하고 있어요. 근데 보트가 죽어요. 완벽하게 틀린 곳인데. 블랙버든지 리틀버든지 둘 중 하나. 안녕. 조준은 하고 쏘니?
총이나 잘 쏴, 브라이스. 가격 주제에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요즘 안 그래도 물가가 센데. 아, 네 영향력이 너무 세졌구나. 그럼 우리의 적은 셰퍼드가 아니라 프라이스야. 오, 이거 오 무서운데? 프라이스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오히려 죽여야 될 건 프라이스였어. 오. 빰! 어, 급류 타기. 예! 예! GTA에서만 급류를 탔는데. 아! 실제로도 한번 타보고 싶어. 재밌을 것 같아. 위험하긴 하겠지만 난 재미가 더 좋아. 지금 알았는데, 1인칭, 그니까, 보트 탈 때 우지랑, 그냥 실제로 쏠 때 우지랑 탄약 양이 틀리다? 그니까, 보트를 안 타고 있을 때 우지랑, 탄약 양이 틀려. 시간을 재봤는데, 보트가 더 짧아. 보트가 더 짧아, 확실하게. 그니까, 우지, 일반 게임에서는, 그니까, 보트를 안 타고 있을 때는 우지가 한 30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25발 정도 타이밍이야. 어어. 와우. 어어. 알았어. 조준 잘해. 어어. 미안.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와우. 저거 어떻게 맞춘 거야? 이미 뒤로 가고 있어, 멍청아. 어어. 와. 소리 지르듯 너무 세게 질렀어. 그러고는 깜장생 로딩. 괜찮아, 이건 카운트 안 해요. 마지막 파트라고 했잖아요. 헬기 추락한 시간 생각해보면 얘 굉장히 빨리 깬 거야. 가자. 소프 파워. 소프 파워. 왠지 목소리 신음이 로치랑 비슷해. 라미레즈랑도 비슷하고 3에 나오는 그 뭐냐 유리랑도 비슷해. 안녕. 요즘 어떠니? 아이고 총알이 없네. 근데 어디 보냐? 왜 여기 봐? 총알이 없어요. 알았어 그냥 갈게. 요 일로와. 일로와 우리 강아지. 안돼, 내가 너무 느려. 책이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총 좀 버리는 거였는데. 총을 좀 가벼운 걸 들고 당기는 거였는데 왜 하필 우지로 들어서 이 꼬랑지. 오 안녕. 소프는 신음 소리 하나 안 내요. 플레이어 보고 내라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모던 워페어 원 때 이야기예요. 이봐, 그 탄약자 졌지 않았을까? 오! 나이스 타이밍! 귀는 좀 아프지만. 오른쪽 마우스,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프라이스 엎어지고 계속 오른쪽, 어어. 아, 제기랄. 아! 나는 로치가 내는 신음소리와 함께 저 광경을 지켜보기만 한다. 왠지 이 말 나와야 될 것 같아. Fire Lightning Man. 오, 잘한다, 프라이스. 미스. 이제 프라이스 못한다. 예! 프라이스를 때려서 가격을 낮춰줘! 우리 물가가 지금 개판이어가지고 프라이스를 계속 그렇게 내동댕이 치란 말이야. 예! 잘한다, 셰퍼드! 후! 여기 뭔가가 있구만. Fuck. Fuck. Oh, fuck. Fuck. Fuck, fuck, fuck. F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는 fuck이라고 하지. 똑같은 말이잖아.
Fuck. 왠지 F 깜빡깜빡하니까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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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k. 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들리세요? 에? 오. 나는 일반 키보드일 때부터 더 최선을 다해서 갈궜는데 아마 다른 키를 누르면 안 되나봐. 아, 저렇게 싸우고 있는 통에서도 내가 그냥 F 눌러서 바로 할 수 있구나. 아니네? 꾹 눌러야 되나? 기다려, 한번 꾹 눌러보자. 깨워봐, 깨워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지금 내 키보드가 F가 맛이 갔니? 지금 저 꾹 누르고 있어요. 아니야, 꾹 누르는 건 변화가 없어. 타격, 타격! 내 오른손에 쥐가 날 것 같아! 어우, 진짜 팔이 너무 아파. 제발 빼, 제발 이걸 좀 끝내자고. 난 이제서 양손을 쓰다니. 팔이 쥐날 것 같아. 드디어 뺐어. 고통이 진짜 이런 거구나. 여러분, 기계식 키보드로 있단 거 아셔야 됩니다. 으야! 내가 이거 빼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진짜. 일반 키보드를 할 때는 그냥 쉽게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게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다 죽었네. 개값도 내리고 가격값, 물가값, 물가도 내려갔어. 좋았어. 그래도 비누는 그대로야. 아마 아무도 안 씻어서 그런가 봐. 잘 됐네. 좀 더러워질 수도 있겠지만 물가는 내려갔어. 안 돼! 물가가 살았어! 이럴 수가. 내가 가격, 물가가 오르는 걸 막지 못했어. 프라이스가 살아남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 물론 떨어지다가 올라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내 기억에는 떨어진 기억이 없어. 안 돼. 안녕. 알았어, 알았어. 이때만큼 와야는 응급처치 돼가지고 곧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거 알아요? 모던 2에서는 니콜라가 아무것도 머리에 안 쓰고 있는데 모던 3에서는 갑자기 모자를 쓰고 나와요. 헬기 안에 모자를 두고 나왔나봐. copyrighted music. I really worry about this copyrighted music. OMG, gotta out of here. Yep, 이렇게 됐습니다. 아, 나 괜히 리듬 있으면 그게 가사 맞춰서 부르는 거. 굉장히 즐겨. 이유는 모르겠어. 자, 어찌됐건 이렇게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시리즈는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기 방울 아시다시피 이미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했기 때문에 이게 미션 실렉트 들어가시면 뮤지엄이라고 이거 박물관에서 플레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블랙옵스에서 좀비 모드 있는 거 그냥, 그러니까 3인칭 좀비 모드는 그냥 그 느낌이에요. 그냥 여기 있는 새끼 다 실탄 던지면서 죽이고, 프라이스 죽었어. 서프도 죽이고. 와우. 대원 하나 날라오고. 여기도 없는 권총 손으로 있는 척 하면서 갖고 놀다가 이제 얘가 갑자기 상자를 들여다보니까 내 장난질이 걸렸군. 이제 이 장난질은 그만해야겠어. 딱 하고 권총 있는 곳에다 없는 권총 집어들고 그렇게 나 또 칼 주먹질하고. 블레. 그래도 총이라도 좀 줬으면 얼마나 좋아. 셰퍼드! 권총 줘. 고마워. 나 이거 연사라. 나 이거 연사 진짜 빠르다. 그니까 제가 지난 파트에서도 제가 연사를 얼마나 빠른지 보여주시죠. 그니까 이게 제가 한 손 쓴 거예요. 그리고 두 손가락. 그니까 마우스를 지금 당장 짚고 있는 게 가운데 손가락이 오른쪽 클릭이가 있고
두 번째 손가락이 이제 왼쪽 클릭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손가락을 이제 왼쪽 클릭이라 왼쪽 클릭으로 옮기고 그렇게 가운데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이 동시에 왼쪽 클릭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연사력도 같이 빨라져요. 이걸 이용하면 리볼보다 엄청 빨라질 수 있어요. 탄약은 정말 심각하게 낭비하겠지만 보셨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낭비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있는 곳을 한 큐에 다 처리할 수 있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지난 파트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필수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어떤 무기를 집어도 상관없는데 제가 하려면은 M9와 데저트 이글을 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을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기본을 이렇게 껴야 되고 만약에 그냥 좀 더 괜찮게 나가야 된다 한다면은 전 스파스하고 여기 괜찮은 게 있었는데, 야 괜찮은 거 좀 줘봐. 고마워. 괜찮은 거. 유탄 발사기에 있는 게 더 권. 유탄 발사기로 더 권장이요. 기계식 AT4. 기계식. 응. 애들 다 기계식 쓰고 있네. MP5 좋아. 내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제 다시 얘네들 리스폰 시키고 한번 전투로, 여기 이 파트만 전투로 버릴게요. 저쪽은 저거네 때문에 저거네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됐어. 슈루탄 성광탄 꽂아주고 다시 슈루탄. 예, 이런 식으로 계속 타쳐 주셔야 돼요. 콜 오브 듀티의 모든 콜 오브 듀티 멀티를 좀 잘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스파스가 굉장히 좋은 샷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싹 좀 뭐랄까 밸런스가 잘 맞춰진 샷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기는 아닌데 적당히 데미지가 높은 샷건. 이제 애들 처리 못하는 정도까지 오면은 이제 MP5 들고 이제 갈고 주시면 돼요. 요렇게 애들은 계속 오고 있으니까 멈추지 마세요. 여기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지금 당장 원하는 총기 들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여기 그쪽만 있는 곳이에요. 굳이 그렇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성광탄 하나 쭉 때려주고 터지고 슈루탄 던지고 도망가는 애 잡고 어쩌. 죽기 직전. 좋아. 이게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타이밍 틀렸어. 슈루탄 왔을 때 던지면 안 되는데. 다시 제기랄 망했네. 고스 잡아. 복제 인간을 잡아라. 이제 천천히 앞에 가시면 왼쪽에 스나이퍼들 대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성광탄 마지막 남은 걸로 저쪽에다 꽂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걸 계산 못, 그 타이밍 틀린 거 하나 때문에 망했어요. 그리고 또 단챙이들 좀 와주고 셰퍼드가 이제 죽습니다. 이게 대원 하나 죽이고 대장전 추륵탄 멋지게 꽂아주시고 가격을 죽이고 엎드려서 쏘시고 다시 일어나서 엎드려서 일어나 빵! 마크로브 죽어라. 칼질 거리 생각 못했어. 이런 식으로 깨면 돼요. 어때요? 정말 쉽죠? 그러니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라이크 버튼 눌러주시고요. 강의사만 제 채널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콜 오브 듀티 시리즈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가 끝났으니 이제 콜 오브 듀티 월드 워에서 뵙면 되겠군요. 콜 오브 듀티 시리즈에서. 그러니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